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원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상증자 테마주가 최근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무상증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공짜로 증자를 한다는 겁니다. 증자는 뭐냐?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즉, 자본금을 늘리면 주식 수가 또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기존 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시켜 드릴게요. 자, 또 이제 증자에 유사한 증자가 있는데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가지고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가가 급락이 나오죠. 반대로 무상증자를 하면은 호재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그래서 무상증자 예상 종목들도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이제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작년도에 한국석유라는 종목이 1대1 무상증자를 하고 또 액면 분할을 10분의 1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10분의 1이면 이제 10분의 1로 싸지고 또 1대1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반이 싸지니까 주가가 20분의 1로 싸지는 겁니다. 만약 주가가 1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5천 원으로 싸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석유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때 이제 무상증자 발표했을 때 5,851원이었는데 최고가가 얼마 갔냐 하면은 3,55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고 요 이후에는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발표 후에 356%가 급등이 나왔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또 무상증자 테마를 이끌었던 노터스가 일주당 8주에 무상증자를 하면서 747% 한달 만에 주가가 5천원 부근에서 최고가는 43,950원. 요 종가까지 747%고 최고가로 따지면은 거의 한 900%가 올랐던 거죠. 권리락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권리락입니다. 여기서부터 권리락 생기고 주가 급등했죠. 근데 지금 무상증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권리락이 생기면은 내 주식이 가격이 싸지니까 이 손실로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권리락 생긴 것만큼 주식이 무상증자 주식이 들어오거든요. 요때 이제 권리락 생겨가지고 기존 주식들은 이렇게 급등 수익을 줬고, 그 다음에 그 무상 주식이 아마 요때서부터 상장이 됐을 겁니다. 근데 대량의 주식이 들어오니까 요때는 하한가 갔고 그 다음 날도 거의 뭐 하한가. 이제 권리락 부근에서 지금 가격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거의 뭐 본전에서 조금 수익을 낸 상태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은 요게 한 400에서 400% 이상 급등 수익을 줬던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구우먼이란 종목이 1대5 무상증자를 하면서 공구우먼도 주가가 한319% 급등이 나왔고 최고가로 따지면은 만 원에서 54,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한 500%까지 급등이 나왔죠. 최근에는 이제 무상증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권리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무상 받으신 분들은 권리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구먼 다음으로 이제 또 무상증자를 발표했던 종목이 모아 데이터입니다. 모아 데이터도 무상증자 검토 중이란 얘기 나오면서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그때 9천 최저가 9,060원이었는데 25,500원까지 176% 급등 나왔고 요 종목은 아직 권리락이 안 생겼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권리락이 생기면 또 추가로 주가가 급등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무상증자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가가 10만 원짜리 주식을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1대1 무상증자를 하면은 주가는 5만 원으로 반토막 나고 주식 수는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쌤쌤이죠. 10만 원짜리 100주면은 1,000만 원이고 5만 원짜리 200주 1,000만 원이죠. 근데 왜 주가가 급등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10만 원 주식에서 주가가 5만 원으로 싸지는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호재로 작용해 가지고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금을 증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무상으로 그러면 무슨 돈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느냐? 기업의 이제 회계를 보면은 총 자산이 있거든요. 총 자산에는 자본과 부채로 나눕니다. 자본은 내 돈. 자본은 내 돈이고, 부채는 남의 돈. 빌려온 거로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내 돈이 초기에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요만큼이었는데, 회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익잉여금 이만큼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을 합쳐서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익잉여금을 이제 자본금으로 옮기는 절차가 요게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번 기업일수록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많은 회사를 열심히 찾으시면은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회사 내에 유보금이 많은 기업이 주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무상증자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증자 요약. 자, 무상증자를 할때 이제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주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한다. 이렇게 공시가 나오거든요. 기업의 잉여금을 남는 돈을 자본금으로 전환을 해서 증자를 하는 거죠. 주주들에게는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하고 주주들은 아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공짜로 주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본금이 적은 회사들은 주식 수가 적거든요. 주식 수가 적은데 주식 수를 늘려서 유동성을 키운 겁니다. 이게 왜 이제 호재가 되냐면은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한 주에 300만 원씩 했었잖아요. 근데 소액 주주들은 300만 원 하면은 살 엄두를 못 내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뭐 무상은 아니지만 액면불허를 해가지고 6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면은 소액 주주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키울 수 있다 요 말인 거죠. 그리고 주식 수는 늘어나고 주가는 내려가서 싸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시가총액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정만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변환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증자 요즘 테마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에 강력하게 이제 불고 있고 유보금이 많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날씨가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성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